이번에 원전 거기 추워서 안 갔다는 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게 자기가 생각해도 원전 갖고 안 되는 걸 느꼈나 보지. 이제서야, 아이고, 내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으로 잘못 판단을 내렸구나, 이제 아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가서 할 말이 없지. 그게 민망하지. 제가 뭐를 말할 수 있겠어. 그게 미국 기술이잖아. 원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팔 수가 없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걸로 우리 수출 못하게 문 대통령이 그거 안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손실을 얼마를 받고 막 이러면서 깠잖아. 막문 대통령을 마구마구 까내렸잖아. 그래놓고서는 자기는 원전으로 수출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지만 정작 미국한테 허락을 안 받으면 법에 걸리는 거거든. 어떻게 그런 것 정도도 모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래놓고도 법 공부했다고. 난 국제법은 안 했어요. 나는 상법은 안 했어요. 그럴 건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 있어도 뭘할 수가 있어야지. 저 혼자서 다 하려고 두니까. 그래서 그럴 거라. 한두 번이지, 그것도. 주변에서 그러다 보면은 뻘쭘해지다가, 에라 모르겠다, 네가 망치든 뭐 하든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사람들도 옆에서 고소하게, 잘못하면 고소하다 그러고선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 거잖아.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이 정권을 잡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자꾸 생겨야 돼. 그러니까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절로 터져 나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우리가 주워모을 제보들이 요리조리 흘러나오고 있을 거야. 생각보다 한번 터지면 무섭게 튀어나오거든. 기다려보자고, 조금만.